전에 또 왔다 갔다 그래? 어, 애들이 뭐 재행하기 뭐 그래가지고. 아, 잠깐. 어디지? 걸어서는 알았어요? 최선춘 선배님 안 왔었어요? 왔어? 아, 최선춘 선배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어이, 목이 오셨어? 형이.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법학 박사 건강 한상원 선생님의 사수연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마련된 좌석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재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모드로 미리미리 전화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등기되면은, 예, 전화할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이, 어이, 왔어. 맞네. 어이구, 웃었네. 댓글 다 가고. 응? 댓글이 잘 찍으라고. 예? 그의 비석이니까. 예, 알았어요. 음성으로 확 풀어. 몇 차례야, 뭐. 97년에 그때. 제일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진학하여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셨으나 늦게 학문에 뜻을 두셨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어서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후원들을 양성하고 학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사법시험 출제 및 심사위원, 국방문제연구소 상임이사,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상임이사로도 활동하셨고요.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작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애국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바둑에 취미가 있으셔서 서울바둑협회에서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남 한승준님께서 가족을 대표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친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장남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아버지의 산수연을 축하하라고 많이들
예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자리 즐기시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가족 소개를 함께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한구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주셔서 지금 대학 공부도 이제 마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저는 첫째 사이 정성관입니다. 근데 인사들이 한벌연과 저희 두 아들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장인어른 산수연에 와주셔서 모두 다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손자 정수원입니다. 현재 엄중학교 2학년 대학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손자 강조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국초등학교 5학년 7반에 저는 입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찬여 한혜령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 소개를 직접 안내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자손들이 큰 상을 차려놓고 우리 술잔에 꽃을 올리고 큰 절을 올리는 축수 및 축하 의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수는 대표로 우리 장남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 부탁드리고요. 우리 손자분께서 대표로 우리 할아버지께 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또 즐겁게 지내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또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가족분들이 준비한 축사 및 감사장 매달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장녀 한보령님의 축사 낭독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감과 사랑에 대해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는 매우 드물기도 했습니다. 저희 삼남매를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함을 우리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발전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축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 감사함에 대한 메달 및 우리 감사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은 네, 직접 우리 장남께서 읽어주시고요. 메달 수여는 함께 한혜령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저희 부른 한번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어서 커팅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카를 함께 잡아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내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커팅! 커팅까지 함께 했고요. 우리 또 가족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축배도 드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분들께서 함께 들어주시고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도 앞에 뭐 물잔이나 와인잔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가족분들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제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위하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위하여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건강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축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에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또 선생님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서 좀 계시다고 해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네, 혹시 네,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오늘 선생님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오늘 또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네, 우리 박희도 장군님께서는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사성 장군님이십니다. 현재 우리 한상환 선생님과는 같은 동호 모임인 어깨동무의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아, 다시 한번 또 귀한 걸음 해주시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26대 육군 참모총장을 우리 하객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상원 친구 매국에 우리 건강을 앞으로도 계속 만수무강하셔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과 모교를 위해서 더욱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하신 친지 여러분, 하객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분의 정말 감동적인 축사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리 현고교연합의 상임고문이시며 경기선거의 동문대표님이신 신호균 대표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상수연을 맞아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실 텐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명은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